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입니다. 여러분 지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아직도 설마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계세요? 선크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선크림을 도대체 왜 써야 되는지 모르셨던 분들, 인생 선크림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오늘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선크림의 중요성부터 저의 인생 선크림 최저가 마켓 소개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일단 중요한 건 선크림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정말 오랫동안 보내왔는데요, 늦게 선크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관리 영상을 찍거나 조언을 할 때마다 선크림에 관련된 내용이 꼭 빠지지를 않거든요. 학생 때는 선크림을 바르면 막 여드름이 나고 막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못 바르겠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 피부가 너무 반질반질하고 막 깨끗하고 예쁘니까 선크림을 안 바른다고 이 피부가 바로 망가질까? 조금 안일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기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서부터 피부 기미라든지 피부 노화가 정말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피부가 좋을 때 이 피부를 지킬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크게 드는데, 우리 소중이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늦기 전에 선크림을 꼭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이 선크림만 바르면 피부가 더 트러블이 나는 것 같고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 맞지 않고 찝찝하고 못 바르겠는 느낌이신 분들, 정말 잘 맞는 거를 발라보시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선크림은 무려 네 가지인데요. 짜잔! 제가 진짜 알차게 고르고 골라서 압축한 게 요 네 가지입니다. 듀이트리라는 브랜드가 진정템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크림까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제가 유튜버를 7, 8년 동안 해오면서 두 번째로 마켓을 열 정도로 저에게 선택받은 선크림입니다.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선크림을 보는 게 좀 까다로워요. 기초 제품만 조금 잘못 발라도 피부가 바로 뒤집어지는 완전 개복치 피부인데 이 선크림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마켓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제가 한 500%, 1000%의 확신이 있어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 그냥 무난무난한 유기자차 선크림을 그냥 사용을 했던 편인데, 이 무기자차와 혼합자차와 유기자차 까지 다 잘 맞았던 선크림이 진짜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정말 많은 테스트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와, 이건 진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진행하는 모든 품목의 선크림들이 바르고 나서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았다, 가장 크게 강조드리고 싶은 장점이에요. 물론 우리 피부 타입은 정말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피부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부가 프로 예민러인 저로서는 트러블이 바로 올라오지 않는다 라는 게 진짜 잘 맞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진짜 딱 선크림을 바르자마자 바로 피부가 따갑고 화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만큼 아무거나 다 못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피부가 정말 예민한 저부터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크림 마켓의 좋은 점은 정말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를 해와서 선크림별로 컨설팅을 해주듯이 내가 원하는 품 목만 쏙쏙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제가 또 우리 소중이 분들한테 컨설팅 해주듯이 이렇게 선크림 추천해드리면서 구성부터 이렇게 차차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마켓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원래 마켓을 굳이 진행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제품이 좋은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켓까지 할 만큼의 이런 소중이 분들한테 좋은 혜택 같은 게 있냐, 그거를 저는 정말 중요하게 따지고 생각을 하는데 성사되기까지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마켓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에서 저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마켓을 제가 다 오케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조율 같은 것들이 잘 성사가 돼야 마켓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근 1년간만 해도 제가 마켓 제안을 5번 정도는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가 심지어 요 선크림 마켓, 제가 선크림은 진짜 광고도 잘 안 받을 뿐더러 마켓은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만큼 진짜 너무 좋은 제품력에 정말 좋은 혜택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더보기란에 간략하게 적어두기는 할 건데 이 마켓 일정은 6월 24일 자정부터입니다. 23일 일요일에서 24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고 자정, 그때 오픈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약 5일간 진행이 되고요. 구매처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혜택이 얼만큼 좋길래 이렇게 오바를 하냐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쭈루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준비한 품목인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 요거 완전 듀이트리 베스트셀러거든요. 요거는 50ml 두 개, 총 용량 100ml를 정상가 3만원에서 마켓가 22,200원, 그 다음에는 저의 원픽인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더마 판테놀 5 수분 장벽 선크림인데요. 40ml, 40ml, 총 80ml를 정가 3만원에서 마켓가 22,2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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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에 잘 쓰고 있는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쿨카밍 수분선, 이거는 150ml짜리인데 정상가 28,000원에서 마켓가 15,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블루 톤업선, 신박해서 제가 진짜 꼭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온 톤업 선크림이거든요. 요거는 정상가 24,000원에서 마켓가 12,5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대 할인율이 47%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켓하면 또 요 이벤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왕 이벤트를 제 사비로 직접 골라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1등 한 분에게는 부산 하얏트 호텔 숙박권을 드릴 예정이고요. 2등에게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그리고 3등부터 5등에게는 제가 정말 잘 메고 있는 EOW의 미니백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또 5만원 이상 구매자 추첨 이벤트가 무려 50명이나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는 AC 흔적 진정 패드를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후기 인증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후기 인증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면 마켓에서 구매를 해주시고 올리브영 리뷰에 후기를 남겨주신 다음에 캡처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경품이 증정이 돼요. 이번에 제가 듀이트리에서 새롭게 나온 요 효소 파우더 워시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쪼르고 쫄라서 100개나 받아왔거든요. 이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까먹기 전에 카카오톡 풀친에 제 이름을 검색하셔서 추가를 해두시면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풀친 추가를 하고 돌아오셔서 다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약간 이제 뻔한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 선크림을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노화까지 방지를 해주는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냥 내 피부를 단순히 하얗게 유지해주는 거를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렇게라도 꾸준히 선크림을 써오셨던 분들은 피부 나이 자체가 다른 분들이랑 다를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 있고 컴퓨터나 휴대폰, 집 조명,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조명까지도 피부 노화에 항상 나쁘게 가까이 있거든요. 이 예방 방법은 피부과도 아니고 홈케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거라는 거. 일단 저는 선크림을 진짜 안 발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골프를 취미로 시작을 한 뒤부터 선크림을 조금 꾸준히 발라줬거든요. 아무래도 골프는 야외 스포츠이기 때문에 피부가 타버려요. 울며 겨자 먹기 느낌으로 선크림을 발라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목이나 손등에는 귀찮아서 선크림을 안 바르게 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딱 선크림 안 바른 쪽만 너무 검은 거예요, 진짜. 충격을 너무 받았던 그 경험이 있어서 골프 칠 때는 특히나 진짜 목이나 이런 손등에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못 느끼시겠지만 꾸준히 발라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 다가와서 선크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 80%일 거거든요. 근데 이 선크림은 물론 여름에 더 많이 발라줘야 되긴 하지만 사계절 내내 발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크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아직도 선크림 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를 잘 구분을 못하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소중이 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은 게 피부 타입별로도 내가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정말 많이 보이는 요 무기자차. 무기자차 하면 백탁이 딱 떠오르죠.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써니 무기자차인데 발랐을 때 요렇게 하얗게 코팅이 되듯이 발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의 선크림
선크림들이 다 무기자차라고 보시면 돼요. 무기자차는 피부에 보호막을 이렇게 씌워줘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직접 닿지 못하게 물리적인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선크림이에요.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크림 종류 중에 가장 자극이 적고 바르는 즉시 이렇게 코팅이 되면서 자외선을 바로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제 이 백탁현상과 발림성 정도? 근데 저는 피부가 정말 예민한 편이어서 무기자차를 조금 더 선호를 하긴 하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듀이트리 선크림 중에서 무기자차 선크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기자차 선크림을 싫어하셨던 분들도 쓰면 생각이 달라질 만한 선크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이랑 어반쉐이드 더마 판테놀 5 수분 장벽선 이렇게 두 가지가 무기자차 선크림이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또 이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컨설팅을 또 해드리자면 나는 피부가 정말 예민하다. 그리고 나는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자외선 차단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선크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유기자차인데요. 유기자차는 쉽게 말하면 화잘먹 선크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저는 피부가 엄청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때나 아니면 화장 전에 수분감이랑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같이 주고 싶을 때는 유기자차 선크림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이 유기자차는 진짜 수분 세럼 같은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품목 중에서는 이 어반쉐이드 쿨카밍 수분선이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딱 바르자마자 정말 세럼 같은 느낌이죠. 샥 흡수가 되는 선크림인데 이 유기자차는 어떤 방식이냐면 바르자마자 이렇게 피부에 싹 흡수가 되는데 이 이후에도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한 다음에 이 열 에너지로 방출이랑 분해를 같이 해주는 원리예요. 장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세럼 같은 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싹 흡수가 되면서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져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정말 정말 잘 먹고요. 현상이 진짜 아예 1도 없기 때문에 발림성 부분에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피부 속에 흡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요. 약간 눈시림이나 피부 자극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특징이 있다면 유기자차는 바르고 나서 30분이 지나야지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메이크업 전에 딱 발라주면 이 타이밍도 딱 잘 맞고 베이스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선크림은 제가 또 이따가 설명드리기는 할 거지만 쿨링감이 정말 시원하게 들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할 때 정말 수시로 온몸에 뭔가 뭐 로션 바르듯이 발라주시기 되게 좋은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자차. 혼합자차는 대부분 톤업 선크림이 혼합자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점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백탁 도 없고 발림성도 되게 좋고 눈시림도 없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도 바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호도도 혼합자차가 가장 높은 편인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선크림을 준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이 컬러감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무기자 선크림들도 워낙에 발림성 부분에서 정말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나는 톤업과 선 기능을 한 번에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하실 제가 준비한 선크림들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저의 완전 원픽인 어반쉐이드 더마 판테놀 5 수분 장벽선. 나는 피부 예민해서 무기자차 발라야 되는데 무기자차는 너무 뻑뻑하고 매트해. 수분감 있으면서 백탁 적고 순한 선크림 없나? 주목해서 봐주세요. 이 선크림은 이 유목민 생활을 끝내게 해준 선크림이라고 봐도 무방한 제품이에요. 판테놀 선크림에는 더마 판테놀이 5%나 함유가 되어 있어요. 진짜 초민감성 피부에도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판테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소중이 분들도 요즘에 워낙 똑똑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약국템으로 진짜 유명해진 성분이거든요. 수분 유지와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선크림은 진짜 바르면 바를수록 오히려 피부가 되게 탄탄해지는 느낌이 드는 선크림이에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전 진짜 잠을 조금만 못 자도 피부가 정말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완전 난리가 나요. 골프를 치러 갈 때는 아침 일찍 막 7시, 6시 이때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피부가 더 예민해지거든요. 유일하게 이 선크림만 제 피부에 진짜 아무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크림을 바른 것 같은? 약간 로션을 바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만큼 정말 자극이 적고
작고 매끄럽게 발려서 발림성만 보면 무기자차인 거를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바르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요. 백탁 현상은 흡수가 어느 정도 되면 진짜 없다시피 하거든요. 정말 뻑뻑한 느낌 1도 없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도 너무 좋고 아무 때나 수시로 바르기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이 더마 판테놀 선크림은 제형이 되게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전혀 건조해짐 없이 진짜 피부가 촉촉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선크림이에요. 아 진짜 이거는 여러분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저도 알게 된 제품이어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거든요. 뭐 신박하기도 한데 성분도 좋고 발림성도 좋고 제품력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선크림이라서 더 유명하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우리 소중이 분들이 이거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놀랬던 건데 이 선크림 안에 연고에 들어가는 성분들도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진짜 피부가 예민할 때 바르면 선기능이 되면서 피부가 진정이 되는 진짜 신박한 선크림이에요. 여드름성 피부인데 선크림을 고르기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요거 그냥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무기자차 제품은 듀이트리의 완전 베스트셀러 선크림이죠.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이에요. 완전 베스트템이라서 이미 알고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 보여드렸던 판테놀 선크림은 완전 민감성 피부 타겟이었다면 이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은 살짝 더 자연스럽고 톤업이 핑크빛으로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부톤을 반톤 업 시켜주면서 고소한 사용감의 그런 데일리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한 게 칼라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 진정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살짝 핑크빛을 띄고 있거든요. 이런 뽀송한 핑크빛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이랑 톤업 효과가 같이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이 칼라민 성분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핑크 파우더, 여드름 진정용 파우더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부 진정에도 좋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조금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요. 이 무기자차가 어쨌든 두 가지인데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톤업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안티폴루션 선크림은 파데프리처럼 바를 수 있는 살짝의 반톤업이 되는 톤업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무기자차 특유의 허여지는 그런 백탁 현상이 아니라 딱 발랐을 때 좀 생기 있는 피부톤을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발림성도 살짝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바를 때는 산뜻한 느낌이 드는데 다 흡수되면 보송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유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진짜 피부에 착 밀착이 너무 잘 돼요. 시간이 지나도 번들거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무기자차 선크림 바를 때 진짜 싫은 게 이 모공 막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부지이신데 요 선크림을 정착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반쉐이 안티폴루션 선크림을 꼭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저의 차애템 어반쉐이드 블루 톤업 선인데요. 이 선크림은 진짜 피부톤이 약간 노라신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이 블루 톤업 선은 혼합 자차인데요. 그래서 발림성도 너무 좋고 진짜 피부에 들뜸 없이 착 밀착되거든요. 더 좋은 점은 그냥 단순한 톤업 수준이 아니라 진짜 톤 체인지 수준이라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신박한 거예요. 많은 톤업 선크림을 써봤지만 이런 블루빛은 진짜 처음 보거든요. 블루빛이 도는 톤업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진짜 다들 써보시면 와 이렇게 신박한 톤업 선크림이 있다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는 목에 진짜 잘 발라주고 있는데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 항상 이제 목이랑 피부톤이 차이가 많이 나서 목에도 꼭 톤업 크림을 발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톤업 기능도 너무 확실한 데다가 선 기능까지 확실하게 되니까 올인원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차이가 보이시죠? 특히나 약간 이렇게 좀 칙칙하고 좀 노란 톤을 확 체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톤업 선크림인데 올해 새롭게 출시된 정말 따끈따끈한 선크림이에요. 근데 제가 소윤마켓으로 픽해와서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수분감이 살짝 느껴지는 제형이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좀 세미매트에 가까운 제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를 때 뻑뻑함 없이 촉촉하게 발리는데 다 바르면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블루빛으로 엄청나게 처음엔 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롤링을 할수록 피부톤에 맞게 베이지빛으로 변해요. 진짜 대박이죠. 보통 우리 톤 체인지를 할 때 보색 원리를 많이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 컬러는 정말 찐 블루빛인데
베이지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노란 톤, 칙칙한 톤부터 붉은 톤 고민이신 분들이 바르시면 정말 모두가 다 만족하실 것 같아요. 톤 체인지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되는데 막 엄청나게 그렇게 인위적인 느낌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선크림 안에는 실제로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선크림도 꾸준히 발라주면 실제로 미백이랑 진정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피부톤이 너무 칙칙하고 노란 톤이라서 어떤 색조를 올려도 맑고 예쁘게 올라가지가 않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내 피부톤에 맞게 베이지빛으로 딱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파데프리용으로 단독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진짜 많이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선크림은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쿨카밍 수분선이에요. 이거는 유기자차 선크림인데 온전 대용량이에요. 아니 150ml를 도대체 언제 났어? 이거는 진짜 그냥 구매하셔놓고 온몸에 그냥 매일매일 치덕치덕 다 바르셔야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진짜 올여름 다 못 쓰실 수도 있어요. 시작 전에 이 선크림은 디렉터 파인님 채널에서 24년도 선크림 부문 컨텐츠에서 탑 오브 탑을 받은 제품인데요. 그 외에도 이게 올해 출시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찐 간증 후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선크림이에요. 정말 입증이 된 찐템이다. 너무 강조드리고 싶고 이 선크림은 유기자차의 장점인 정말 발림성. 발림성이 완전 원탑이에요. 근데 여기 플러스로 쿨링 성분까지 더해져서 보통의 유기자차 선크림이랑은 다르게 진정에도 좋은 유기자차 선크림이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딱 바르면 바르자마자 싹 바로 흡수가 되면서 끈적임이 전혀 남지 않고 시원함이 남아요. 너무 신기했던 게 딱 몸이나 얼굴이나 딱 바르면 이 기분 나쁜 쿨링감이 아니고 정말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 것 같은 얼음장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남성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고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덕지덕지 바르고 또 덧발라도 끈적임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바디로션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온몸에 막 다 발라주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몸에 바르기 좋은 선크림이에요. 근데 일단 이게 대용량의 이 가격인 것부터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요. 진짜 성분까지 좋아요. 이 선크림 안에 무려 10중 히알루론산에다가 판테놀 그리고 해수까지 함유된 수분 에센스를 무려 88%나 담은 선크림이라는 거 진짜 대박이죠. 어머. 근데 여기에 또 워터홀딩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 바른 직후에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고 끝까지 수분감을 가둬주거든요. 진짜 이것만 들으면 거의 그냥 수분 에센스의 썬 기능을 넣은 정도예요. 그만큼 정말 촉촉한데 쿨링 성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막 아려요. 너무 시원해서. 실제로 피부 온도가 마이너스 3.3도씨나 낮아진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야외 활동을 할 때 좀 챙겨 다니면서 그냥 막 바르시라고 강추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피부 온도도 낮아지고 자외선 차단도 되고 완전 일석이조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크림 영업이 끝났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아마 다음 날에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뒤늦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꼭 놓치지 마시고 더보기란 혹은 올리브영으로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제품력뿐만 아니라 좋은 혜택 가격까지 제가 다 챙겨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